안녕하세요. 옛날 사자성어와 속담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고 평소에도 자주 하는 말 바로 동가식 서가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과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동가식, 서가숙. 하문으로 한자 한자 알아보면 동력동, 집가, 밥식, 선역서, 집가, 잘숙. 어려운 하문은 없죠.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서쪽 집으로 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쉬운 글자의 성어도 어엿한 고사가 있고 제법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 다니며 지내는 것을 이르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과 잘 곳이 없이 의식주가 막막한 생활을 가르치기도 한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니 두 가지 좋은 일을 가지려 욕심내거나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 지저없이 이리저리 빌붙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줄여서 동식서숙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북쪽의 진나라에 저녁에는 남쪽의 초나라에 간다고 하여 조진모초라는 말도 쓴답니다. 그럼 동가식서가숙이란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은 중국 속 나라 이방이 편찬한 태평어람이란 책에서 인용되어 전하는데요. 1690종의 책을 인용하여 편찬한 55개 부분의 방대한 백과사서인데, 태평 총류였던 책이 인금이 모두 읽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그 책이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옛날에 어느 마을에 홍기가 가득 찬 처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두 곳에서 한꺼번에 청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동쪽 마을의 젊은이는 아주 못생긴 추남인 반면에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고요. 서쪽 마을의 젊은이는 가을무처럼 미끈하게 잘생기기는 했지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천녀의 부모는 이두 가지 혼처 가운데 어느 곳을 택해야 할지 확신이 쓰지 않아서 고민하던 나머지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은 재산이 많은 반면 신랑감이 시원찮고 다른 한쪽은 사람 하나는 탐낼만 하지만 사는 게 형편이 없어 네가 시집가면 생활고에 찌달릴 게 틀림없단다. 이모저모 생각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으니 당사자인 네가 선택해야 할것 같아 어떻게 할 테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의 물음에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네요. 수줍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는데요. 그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겠지. 만일 동쪽 집에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 어깨에 옷깃을 내리고 서쪽 집에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쪽 어깨에 옷깃을 내리도록 하려거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양쪽 어깨에 옷을 다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눈이 휘둥그레진 부모가 그 까닭을 묻자 그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는데요. 처녀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원, 동, 가, 식, 이, 서, 가, 숙. 아까 동, 가, 식, 서, 가, 숙에서 원 자는 원할 원, 뭐 중간에 있자는 말, 리, 열, 리. 뜻은 똑같죠. 이걸 원하다 는 그런 원자가 더 있으니까요. 즉, 낮에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자고 싶었어요. 요즘 말하면 양다리를 다 걸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재밌는 고사도 있는데요. 조선 시대의 인물들에 얽힌 일화를 모아 강효석이 엮은 대동 기문의 내용이 있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뒤에 공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을 때였답니다. 맹기라든 설중매도 참석하여 주엉을 돕궜는데요술 취한 어느 정성이 수작을 걸었는데, 기생은 동쪽 집과 서쪽 집을 오간다고 하니 오늘은 자신에게 수청 들라고 했대요. 설중매는 동가식 서가숙하는 기생과 왕실을 모시다 이시를 모시는 정성어른과는 궁합이 잘 맞겠다고 쏘아붙였죠. 이 말을 들은 공신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했고 술자리는 흥을 잃고 파했다고 하네요.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일화도 있답니다. 꿈에 까마귀 세마리가 마당 감나무에 남겨둔 까치밥을 먹으려고 가지에 내려앉았는데요. 이들 중에 두 마리가 나머지 한 마리에게 연신감을 먹여주었죠. 까마귀는 흉조로 알려져 있지만 까마귀의 행위를 보면 사람들은 크게 본받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짐승을 생각할 때는 먹이를 먹여줄 때만 부모라고 하죠. 성장한 후에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까마귀는 키워준 어미를 알고 있죠. 어미가 죽을 날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먹이를 물어서 소화가 잘되도록 입에 넣고 불려서 먹여준다고 합니다. 이를 반포지오라고 하죠. 이런 까마귀의 효도를 보면 나이든 부모를 나모올라라 하는 사람들 보고는 이 까마귀보다 못한 놈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 고명딸이 있었는데요. 양반 집안이고 가정교육이 엄격한데다 처자의 효성도 지역하였답니다 딸이 방년이 되어 복숭아 향기가 모락모락 나자 다리를 놓는 매파가 바쁘게 오고 갔는데요.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딸은 한사코 나이든 부모를 두고 갈 수는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부모는 딸을 처녀 귀신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제로 결혼을 시킬 요량이었고요. 그리고 두 곳에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꿈에 본 까마귀가 눈에 아른거렸답니다. 걱정이 앞섰겠죠. 용하다는 판수에게 두 사내의 사주와 궁합을 보았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정계가 나왔는데 신랑이 문제였답니다. 딸은 하나인데 두 남자가 같은 날 들어올 것이니 신방을 두개 장만하라는 것이었답니다. 판수는 믿지 못하면 정수리에 상가마가 있는지 왼쪽 뺨에 도화살이 나타나는 고소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답니다. 도화점은 끼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산한 점이고 상가마는 한 여자에 두 남자가 붙을 팔자라네요. 장님판수가 용케도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딸을 불러 설명해 주었답니다. 예야, 서쪽 집의 신랑은 힘이 황후장사여서 건강을 물어볼 필요가 없으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나다난다 그리고 동쪽 집 신랑은 돈은 많지만 몸이 골골하니 그것이 걱정이구나. 너는 어느 쪽 서방 에게 시집을 갔으면 좋겠느냐?그랬더니 딸이 배시시 웃으면서 아버지, 그렇다면 잠은 서쪽 방에서 자고 밥은 동쪽 방에서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아까 말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이 처녀도 결국 일석이조,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었죠.모두가 집안 좋은 부자 총각과 낮 생활을 같이하며 부를 즐기고. 얼굴 잘생긴 조각과는 밤 생활을 같이하며 사랑을 즐기고 싶다는 대답이었지요. 동가식 서가숙은 여기서 유래한 말로 원래 욕심이 많아 자기 혼자 이익을 챙기려 들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변해서 글자 뜻 그대로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잔다 이런 의미를 풀이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닌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어찌 우습지 않은가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을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싶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정치인으로부터 의외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뽐내며 어설프게 주판 튕기고 짱고 굴리는 인간들이 많다고 하죠. 오히려 한번 정하면 믿고 마지막까지 간 끝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어설프게 짱구를 굴릴 때는 결과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는 게 후회뿐이랍니다. 그러니 만사에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승부수를 걸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자기 실속을 위해 옷을 받고 있는 철새 정치인들이나 권력자의 눈치만 보느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정치인들, 실직 후에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 모두가 동과식스가숙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은 동가 식스가 수고의 의미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본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